길수가 그 겉모습하고 속마음이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예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들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토끼들이 먹다 남긴 이 말하자면 얘네들 성장 속도가 워낙 크니까 빠르니까 토끼들이 다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먹을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다육이가 그 건조하고 막 이런 데서 그 수분을 몸이나 그 뿌리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물들을 다육이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그 돌나물도 이 돌을 타고 다니면서 자라니까 다육 식물이더라고요. 대표적인 다육 식물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육이를 한 수만 가지를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엄청 많아요, 개체수로는. 여기에서 쑥보다도 다육이, 우리 먹을 수 있는 다육이, 돌나물. 이게, 쑥보다도 더 많아요, 개체수로는. 여기 그 꿈꾸는 섬에. 그래서 오늘은, 돌나물 비빔밥, 다육이 돌나물 비빔밥을, 벌써 침이 고이네. 해 먹겠습니다. 이게 엄청 탱탱하고, 길게 자라지는 못하는데, 탱탱하게 자랐어요. 탱탱하게. 식감이 아주 좋아요. 자세히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이제 다육이죠?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 보면 붉은 기운도 돌고, 저쪽에 그 토질이 좀 다른 곳에는 색깔이 정말 붉은색이 많이 도는 녀석도 있어요. 오늘은 돌나물 비빔밥을 해 먹겠습니다. 점심은 아이들이랑 이 다육이 돌나물로 고추장, 아, 닭들 또 오네. 그 고추장 조금 넣고 들기름 넣고 비벼 먹었어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었던 건요 색깔. 요 색깔인데 바이트메 있는 애들은 다이 색이에요. 근데 여기 흙하고 흙이 좀 많고 여기는 흙이 좀 있거든요. 축대 맨 위쪽이라서. 근데 얘네들은 색깔이 좀 다양해요. 이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이 예뻐요. 반려동물, 반려다육이 이런 얘기 많이 요즘 하잖아요. 근데 반려라는 말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누군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함께한다. 근데 누군가가 누구를 서로가 일단 의지가 되고 서로가 뭐랄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근데 저의 반려다육이는 일단은 제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이 돌나무를 제 반려다육이로 삼겠습니다. 물론 반려동물들은 엄청 많아요. 토끼, 뭐닭뭐 거위도 태어날 거고. 지금 새소리 들리시나요? 새들도 저희 우체통에 꼭 집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 새들 새끼 새가 커나가는 거 관찰하는 것도 정말 재밌어요. 아, 예쁘죠? 길수의 반려다육이 돌나물. 오늘 아무튼 점심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삭거리는 식감이 뭐랄까 어느 정도냐면 사과를 이렇게 입에 베어무는 정도의 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얘를 씹으면 물이 많이 나오죠. 근데 자라는 환경이 지금 물이 별로 없는 곳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수분을
몸속에 탱탱하니 이렇게 축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매일마다 조금씩 뜯어가지고 계속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밥을 비벼 먹어야겠어요. 아 정말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길수 식구들의 몸을 지켜주는 반려다육이. 네. 얘네들은 좀 뭐랄까 날아다니면서 번식을 하는 듯이 여기저기 번식을 정말 잘해요. 여기 입장 색깔 정말 이쁘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 또 채취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늘에 있는 냉이 말고는 다 이렇게 꽃이 폈어요. 꽃이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봄에 정말 많이 뜯어 먹었거든요. 캐 먹었죠. 캐서 먹었는데 얘네들이 또 이제 씨를 떨고 와서 많이 번식을 할 거예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이거 완전 봄바람인데요. 정말 예쁘죠. 냉이꽃. 와 정말 예뻐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돌나무를 채취하겠습니다. 거기를 뚝 끊어. 뿌리 있는 데를 뚝 끊어서 여기다 그냥 놓잖아? 그럼 뿌리가 또 살아. 이 돌나무는 그래. 어떻게? 거기 뿌리를 거기다 놓지 말고 여기다 그냥 딱 끊어서 놔. 우리 뿌리가 딸려 나오면 잠깐만 이렇게 놔도 뿌리가 살아? 아니 그게 살 수도 있는데 뿌리 아까 네가 끊어낸 뿌리 있잖아. 그 뿌리를 넣으면은 반드시 살아. 이쪽에다 뿌리를 이쪽에다 넣고 그렇게 이것도 넣으면 산다고? 아니 그건 먹고. 자 봐봐 아빠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뿌리가 있지. 이게 뿌리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부분은 여기잖아. 딱 끊어. 딱 끊어. 그리고 이걸 일단 이렇게 놔. 그럼 거기에서 또 나와. 거기에서 이게 또 나온다고? 신기하지. 이슬만 내려도 이것이 죽지 않고 살아. 흙하고 딱 붙어있기만 하면 돼. 묻혀있을 필요도 없어. 신기하지? 다육식물이란 그 언니가 받아온 다육이 있잖아. 그것도 위에 뿌리가 살짝 실뿌리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 이거 또 끊어가지고 그 위에다 딱 얹으니까 새끼가 나왔지? 그런 거하고 똑같아. 얘도 다육식물이래. 이거는 뿌리 없잖아. 그 뿌리 있잖아. 거기 톡 끊어. 녹색 부분만, 연두색 부분만 우리가 먹을 거니까. 응, 거기 톡 끊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우리 진서. 우리 진서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자꾸 왜 뿌리만 뽑히지? 괜찮아. 완전히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 얘네들이. 그러지? 땅속에도 뿌리가 있어. 그럼 또 톡 끊어. 됐다! 됐어? 잠깐만 해줘. 이건 아빠한테 검사 먹고 놔야겠다. 이런 게 씻을 때 이런 게 있으면은 씻기가 힘들어. 이거 다 털고 이것만 딱 놔야 돼. 알았지? 네? 다 털으라고? 이 녹색만 남게. 좀 깨끗하게? 깨끗하게. 그래야지 한 번만 씻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비빔밥 해서 먹으니까 맛있지? 맛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또 먹게. 또. 이 돌나물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이 돌나물의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가 정말 자기가 살기에 좋은 곳이죠. 이렇게 습기도 별로 없고. 됐어? 습기도 별로 없고 양지바르고 바위가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길수의 자리는 이렇게 산 속에서 숨어 살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반갑게 맞이하고 좋은 얘기 같이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좋은 것들 도시에 살고 있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많이는 못하고 조금씩 나누고 하면서 잘했어 줘봐 진서처럼 작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돌나물 뜯어 너도 잘 따? 그래 고마워 어서 같이 따자 그러는 게 돌나무의 자리는 여기 길수의 자리는 산골에서 이렇게 조용히 책 보고 글 쓰고 뭐 조금씩 만들고 이렇게 나물 채취하고 하는 게 길수의 자리인 것 같아요 오 아주 탱탱하네 신발 신고 와 맛있겠다 신발 신고 싶지 않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돌나무 누나, 우리. 아! 지라도 같이 있다. 이거 아니야? 응, 그거 맞아. 근데,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따야 돼. 이렇게? 깨끗하게. 그거 봐봐. 더 깨끗하게. 여기 끝에 이거 남은 데 있지? 어. 이것도 뚝 끊어버려. 여기도 그거 그냥 놔, 이제. 그거 너무 작아. 여기 있지. 이거. 이렇게. 근데 뿌리를 왜 뜯었다.